안녕하세요. 월드모아입니다. 지금부터 아이스픽코 요 물건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픽코 지금 현재 나온 지 거의 정말 얼마 안된 기구고요. 국내몰에서도 저희 몰 빼고는 판매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몰이나 오프라인도 거의 없고요. 아직 기배나 그런 데서도 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물건 가져오려고 좀 힘들긴 했는데 가져오게 됐네요. 처음으로 리뷰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스픽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버튼부는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부는 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LED 창이 있고요. 또 충전 버튼. 또 이걸로 펌웨어도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보시면은 배터리는 이 상부 쪽에 이렇게 캡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캡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로 해서 방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이렇게 넣으시는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배터리를 항상 마이너스가 위로 하게.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이너스가 보이는데 이렇게 닿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 걱정하시는 것들이 유격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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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안에 텐션이 있어가지고서 이쪽 밑에 바닥부에 텐션이 있어가지고서요. 텐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텐션이 있으셔서 이게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텐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배터리 캡을 장착을 하시면 유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NITI, SS 모두 온도 조절 모드가 지원되고요. 칸탈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됩니다. NITI는 0.1온부터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칸탈은 0.2온부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는 상당히 작은데요. 이거 보시면은 네, 한 손에 들어옵니다. 그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한 손에 이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다른 것들을 보시면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것도 안 보이네요. 다만, 크기를 보시면은, 많이 작습니다. 높이가 일단, 낮고요. 잠시만요. 좀더 맞춰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작고요. 그리고 다만, 이 뒤쪽이 길긴 한데, 배터리가 이쪽에 들어가고, 무화기가 이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설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틱 이리프사에서도 높이를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높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반대를 보시면은 네, 상당히 작습니다. 이 배터리 부류를 보면은 배터리가 정말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상의 전환이 대단한 게 배터리를 튀어나와도 된다. 근데 그 배터리 튀어나온 거를 캡을 막겠다. 이 생각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보통 보면은 무조건 이렇게 넣거나 또 따로 이렇게 넣거나 그리고 따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튀어나와도 된다. 다만 무화기는 좀 낮게 그리고 모두 기계도 좀 낮게 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온것 같습니다. 이 설계자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화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멜로 3 미니입니다. 잠시만요. 멜로 3 여기 미니가 잘 보이시면 보이실 텐데요. 네, 멜로 3 미니라고 해서 좀 상당히 예쁘게 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쪽은 베이스부, 경통, 그리고 탑캡, 드립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보면은 이게 호흡 조절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애열 조절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애열 조절은 요걸로 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 안쪽을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보이시죠? 이 안쪽에 보이시는 게이 뒤쪽에 약간 튀어나온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걸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또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꼽혀 있는 건 0.3음짜리 코일이 꼽혀 있습니다. 0.3옴입니다. 잠시만요. 좀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0.3옴짜리를 좀더 확대가 안 되네요. 확대가 안 되네요. 확대가 잡히나요? 잡힌 것 같은데요. 안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3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에서 80와트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구성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들을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내구성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요그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코일도 좀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빠졌네요.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동영상 리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힘드네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 자체가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해보느라고 사용을 해봐서 이게 액상이 묻어 있어서 조금 미끄럽습니다. 이런 또 빠졌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라. 차. 여기도 넣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짝짝짝짝짝.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여기 지금 자체적으로 액상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코일은 아틀란티스 0.3옴짜리 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보시죠. 아직도 좀 감기가 덜 나서 폐호흡은 조금 무리가 있네요. 이제 입호흡으로 여기 지금 방금 전에 폐호흡인데요. 폐호흡이죠. 여기서 입호흡을 에어를 가장 줄이고서 입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음짜리 코피였네요. 감기 기운이 아직도 있다 보니까 좀 애로 사항이 많네요. 네, 맛 표현도 굉장히 좋고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네, 0.5옴짜리. 아까 전에 제가 잘못 만들었던 게 0.5옴짜리 4.2V 34.7V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여기 들어있던 액상을 따라버리고
액상을 따라 버리고 원래 다른 퀄들도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걸 따라 버리고요. 요거는 이렇게 빼겠습니다. 다른 거 저희가 지금 해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요 헤라클레스 코일. 헤라클레스 지금 0.6옴짜리 코일입니다. 0.6옴짜리 코일을 끼워 놓으시고요. 장착을 하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부 캡을 열어주시고 액상을 넣습니다. 액상은 네, 이걸로 정했습니다. 캡틴 보리어입니다. 정한 이유는 별다른 거 없고요. 가장 가까워서입니다. 액상을 여기 상부 주위 홈에다가 넣으시고 닫습니다.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코일에다가 이걸 안 묻혔는데요. 만약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이 에어를 가장 줄여놓고 빼뽕 빨아주시면은 코일에서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와서 코일 안쪽까지 스며듭니다. 네, 보이시나요? 공기방울이요? 잘 안 보시다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공기빨이 지금 좀 올라와 있었죠? 공기방울이 잘 안 보이네요. 공기방울이 올라가고 이제 어느 정도 먹은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졌네요. 잠시만요. 이런 아토마이저 루가 뜹니다. 아토마이저 루가 떠버리네요. 네, 아토마이저 루가 떱니다. 이게 지금 접촉이 안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토마이저 루가 뜨네요. 접촉 불량인가요? No 아토마이저, No 아토마이저. 아토마이저 로우가 떠버리네요. 다시 되네요. 잡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0.69옴 짜리가 나옵니다. 0.69옴이다 보니까 헬라스 클래스 코일도 버티는 게 되게 높긴 한데 일단 4.4V 정도에 맞춰놓고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감은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다만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수를요. 4.6볼트, 4.7, 4.8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액상이 조금 딸려오는 게 있네요. 그래서 아마 안쪽에 여기 안쪽을 보시면은 여기 안쪽을 보시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안쪽에 바퀑이 있는데 이게 저희는 이렇게 맞닿을 거라 생각했는데 잘 맞닿지가 않나 봐요. 좀 안쪽을 딸려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서 요거는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 잠시만요. 아니구나. 사용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닦고서 보겠습니다. 이제 저의 관심사는 RB코입니다. 과연 여기 들어가는 아틀란티스 코일과 트리톤 코일이 완벽하게 호환이 되니까요. 세가탱크 RB코일도 한번 들어가는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세가탱크 RB코일입니다. 세가탱크 RB코일 있고, 그리고 좀 소음이 있고,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고, 요거는 액상 유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놓고 이렇게 닫으시고, 그리고 상부 캡을 액상이 묻어가지고 난리네요. 저희가 니트릴 장갑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립이나 분해 같은 부분에서도 좀더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액상이 지금 묻어 있어도 이게 미끄럼 방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다 이제 액상을 넣고 닫습니다. 액상을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접혀있네요. 0.47옴이 나옵니다. 0.47옴으로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액상 딸려움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목감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폐업을 깊게 들이피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괜찮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무화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괜찮죠? 여기서 아이스틱 피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